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여섯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 팔복의 여섯 번째 축복을 같이 나눕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예수님은 빈말 하실 분이 아니시고, 그렇다면 정말 거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을 텐데, 축복이 될 만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청결한이라는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 시신을 내려서 쌀 때 무엇으로 쌌을까요? 1번 쓰던 천, 2번 정한 세마포, 3번 더 이상 필요 없음. 정한 세마포로 쌌죠.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그게 흠도 점도 없는 그 깨끗하다는 의미가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결한이라는 이 원어에는 두 번째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순수한, 순결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섞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혼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예루살렘성이 새 예루살렘성이 반모섬의 열린 하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펼쳐집니다. 그 새 예루살렘성을 묘사할 때에 정금으로 만든 그 금이 얼마나 순도가 높았던지 유리와 같이 맑게 번쩍이며 빛나는 그런 정금, 순수한 금 얘기할 때도 바로 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쓰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한 번도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섞이지 않은 순수하다는 의미입니까? 둘 다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청결함을 깨끗하다는 의미로 읽는다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이 될까? 마음이 정말 때묻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짓말에 대한 생각조차 마음에서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마음속에서 꿈도 꾸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는 이미 근본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우리가 천사의 직분을 부여하겠습니다. 탐욕과 부정은 아예 그 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남을 모함하고 불의한 이재를 취하는 것은 일생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깨끗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적인 도덕성을 자랑으로 삼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전성기를 지났던지 안 지났던지 남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이 몹쓸 남자들.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웃을 보면서
한 번도 질투나 부러운 마음이나 미운 마음을 갖지 못했던 분들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못된 여성들이요. 여러분 누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정욕과 증오의 불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난 것인데도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때로 모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의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합니다. 아니, 네가 품은 생각인데 네가 모르면 어떻게 해? 네가 미워해놓고 그 미움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누가 알아? 맞습니다. 우리 안에 생겨난 것이고 내가 책임을 가지고 그 형벌과 대가를 내가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정욕의 동기를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어떤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란 벽을 칠한 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파랗게, 만물이 파랗게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힘, 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성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고발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죄가 무엇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그전에는 죄를 그냥 먹고 마시고 호흡했다면 이제는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죄를 더 민감하게 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요. 제가 학생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는데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예민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의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날부터 죄에 대해서 예민해졌습니다. 죄가 없어진 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는지 몰라요. 제가 노래를 좋아했는데 뭐 전공할 만큼은 아니지만 노래를 좋아해서 가곡도 좋아하고 또 팝송도 좋아하고 팝송도 한 천여 곡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작문 숙제를 했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팝송 가사로만 작문을 했는데 제가 사전 전혀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팝송 가사로만 스토리가 너무 잘 맞아요. 뭐 Bridge of Troubled Water 사랑과 인생과 시련과 극복에 대한 얘기들이 팝송에 많잖아요. 그걸로만 썼는데 선생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마음속에 이게 죄의식이 더 커지니까 이 팝송 부르는 게 죄 같은 거예요. 그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향락에 대해서, 또 되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팝송들이 마음에 걸려서 팝송을 안 부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가곡을 또 좋아했는데 저는 결코 딴따라는 아니었습니다. 가곡도 좋아해서 비목이나 수선화나 우리 한국에 얼마나 좋은 가곡들이 많아요. 좋아해서 많이 불렀는데 그것도 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이 왠지 마음속에 죄 같아서 그럼 가곡도 부르지 않겠다.
노래를 할 때 또 좋은 목소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마음속에 위선이고 죄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목소리를 학대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일부러 알렐루야 알렐루야 지금 있어요. 그때 제 목소리가 망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정죄하는 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는 않다. 분명하게 구별은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와 그 다음에 죄의 힘이 나를 내리누를 때와 분명히 구별은 되는데 그걸 내가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입니다. 담배를 끊고 금단현상이 두렵다고 다시 피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금욕적인 태도를 취하고 죄와 맞서 싸워서 한번 이겨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경건주의가 그런 쪽으로 갑니다. 정말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한번 노력해서 만들어보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잘 알던 선배님이 있는데 춘천 출신에 아주 인물이 좋고 성품이 서글서글하고 아주 유머가 풍부한 그런 분이었어요. 한 7년 정도 선배인데 제가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은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거의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너무나 저에게 자상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가끔 기숙사 방에서 사다리 타가지고 덩거둬서 라면 사고 그래가지고 저희 뒷동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나 가지고 가서 라면 끓여서 먹으면 소풍온 것 같이 재밌고 교수님들 흉도 보고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하니까 그분은 졸업을 하시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듣자 하니까 굉장히 달라져가지고 이 성품의 변화와 삶의 거룩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경건 훈련을 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학교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모습이 옛날과 달라요. 그래도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 오랜만이라 참 반갑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랜만에 사다리 한번 타가지고 뒷동산에 가서 라면도 좀 끓여먹고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이렇게 짓더니 조금 있다 평정을 찾고서 차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우리 다음에 만나기로 합시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교회에서 양육을 하면서 경건훈련을 하는데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빼뜨리면 페널티로 일주일간 저녁에 나와서 한 시간씩 기도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본인에게 확인을 다 받아야 돼요.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경건훈련을 하는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물며 신학생이 확 풀려가지고 말이죠. 사다리 타서 라면 끓여 먹고 옛날 얘기하자 그러니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 제자들이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누가 큰 자냐는 것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완벽함을 너희가 한번 이루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어차피 힘든 거니까 그냥 큰 죄만 짓지 않으면 그것으로 오케이다 그런 얘기였을까요? 아니요. 청결함의 두 번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섞이지 않은 순수함의 의미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삶의 중요한 과정에 있을 때나 언제나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섞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말 힘들어서가 아니고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와 미래가 우리들의 생애는 언제나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서로 섞이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자매님들 눈가에 주름살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질서는 당연히 겉사람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내버려 두고 가야만 우리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그 미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마치 과거의 은막에 화려했던 여배우 스타처럼 과거 속에서 사는 사람은 미래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괴로움만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주름살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감사하구나. 이제는 나보고 모델하라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갱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자신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드는 것일까요? 게다가 그 시기가 되면 키워놨던 자녀들이 이제 자기 곁을 떠나갑니다. 그 사실이 또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어떻게 기른 자녀들입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시험 볼 때는 같이 시험 보는 마음이었고 아플 때는 자기가 아팠으면 하고 자기를 원망했습니다. 남편 밥상에 놓인 고기도 뺏어다가 숨겨놓을 정도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산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은 새벽기도에 나와서도 자녀들로 인한 눈물이 절반입니다. 가끔 보면 기도하다가 언뜻 시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서둘러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찡합니다. 그러던 세월인데 이제 인생의 교차점에서 어느새 자신은 텅 비고 공허한 빈집에 떠나간 자녀들을 뒤로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홀로 버려졌다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은 먹다가도 울고 좋은 옷을 보아도 화가 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한 축복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시들어서 어느 순간에 져버리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런 쇠락의 인생이 아니라 피날레를 향해서 완성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벗고 나비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완성의 인생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옛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였고 그 꿈이 아무리 아름다웠고 그리고 내가 인생 전반전에 가졌던 그 재능과 놀라운 일들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그 자녀와의 기억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우리는 그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의 미래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열매 맺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성숙하기 원하고 그리고 사랑받기 원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기억들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같이 부딪힙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을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는 놔버려야 합니다. 아니요, 둘 다 다 가진 사람들 많던데 누가요? 삶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그들 가운데 가진 게 없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의외로 그들은 외로웠습니다.
의외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지반이 얇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 가지 가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를 향유할 수 있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마음에 혼합되지 않은 한 가지의 마음을 붙든 마음의 청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미래에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키에르케 고르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순결은 한 가지를 원하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벗지 못하는 죄성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섞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더 이상 돌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 죄는 모든 것을 둔갑시키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아주 멋진 모습으로 둔갑시켜요. 정말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지만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저도 같은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죽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자살을 찬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절망을 행복하다고, 그 절망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렇게 둔갑시킵니다. 사회 찬미를 노래합니다. 그럴 바에는 멋지게 끝내라고 유혹합니다. 그 가치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오고 오는 세대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증오는 때로 우리 안에서 정당화되는 듯이 너의 분노는 의로운 거야. 죄성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정죄는 때로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 열심히 비판하면 한국 사회가 밝아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마음만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 마음의 순도를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느끼는 것인데 신앙 상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는 이 어두운 마음은 상담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 안에 같이 빠져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괴로움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들어와. 같이 괴로워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을 던지라고 초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 줄 뿐입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면서 저 그 인간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정말 그러셨겠어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나 같으면 더 했을지도 몰라요. 저라도 그랬겠죠? 몽둥이 갖다 드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가지면서 어두운 푸념이나 문제점 나누기로 흐르면 중단하도록 저는 언제나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모든 험한 문제들을 떠맡아서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아픔과 슬픔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빛 가운데 있을 때 잊혀지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마음만 붙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만의 천국입니까? 저는 예, 그리고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우리들만의 천국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은혜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깨트려서 그 대가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말이 많다 이런 말 아예 부정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백과 간증의 말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들로 저의 마음을 채우고 싶고 성도들의 마음을 채우고 싶습니다. 저는 소문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정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의 의로운 책망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그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의 순도를 높여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주님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과거에 그 치유되지 않은 기억과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대결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비밀을 누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소개하고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해같이 밝은 얼굴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괴로운데 너들만 즐거우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이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낮빛으로 어두움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와 결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꿈 꾸게 하셨습니다. 헌신의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보면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어떤 복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은혜의 순도를 높이는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사도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는 열쇠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한 마음으로 붙들고 오직 은혜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을 오직 한 마음으로, 한 심정으로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죄의 소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금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을 눈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을 방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을 허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인생을 흑암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인생을 은혜로 부릅니다. 인생을 축복으로 부릅니다. 인생을 사명으로 부릅니다. 아버지 인생을 헌신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인생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열매로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주님, 변치 않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받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게 하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멍에 가운데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앞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찬미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소서.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미래의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 완성을 향해서, 피날레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복된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복된 자라.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아멘.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질그릇 가운데 주의 보배를 담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볼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아니할 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위해서 주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결단과 믿음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